실례합니다. 나 만질게. 안녕하세요. 배우 김용지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10가지 존재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.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? 첫 번째 존재, 김루 뽀뽀. 저희 루와 라이야, 이리 와봐. 이거 먹었어, 람. 이리 와봐. 라, 이리 와봐. 라이는 이렇게 제가 원할 땐 오지 않아요. 자기가 원할 때만 오죠. 라이입니다. 제 반려견들이고요. 얘는 남자고, 루는 여자예요. 소개 끝! 찌카! 두 번째는 프렌즈라는 미국 드라마고요. 한 고등학교 때부터인가? 지금까지 전 에피소드를 완주한 횟수가 5번은 넘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정말 좋아하고, 그중 최애 캐릭터는 챈들러입니다. 동의하시나요? 프렌즈 팬분들?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는, 근데 만약에 프렌즈를 안 봤던 사람이라면 좀 스포가 될 수 있는데, 아, 너무 큰 스포인가? 그 극중 인물과 챈들러가 이제 러브라인이 생겨요. 근데 그 인물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 우당탕탕 스토리가 있는데 되게 웃겨요. 그 다음은 메모장. 아이폰 메모장을 정말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. 촬영장에 갔을 때 대기시간이 긴 경우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막 써내려가고, 저는 또 그런 걸 즐겨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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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죠. 그 다음 타라, 제일 좋아하는 유칼립투스 치얼업 버터컵인데, 여기는 레몬, 오렌지, 뭐 자몽 종류의 오일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서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상쾌하게 맡아보세요. 왜 아무도 안 오지? 저는 시계를 참 좋아합니다. 오토매틱 시계보단 쿼츠 시계를 참 좋아하는데요. 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는 이 시계입니다. 처음으로 산 시계일 거예요. 날짜도 안 맞아요. 시간만 맞습니다. 아무튼 제일 좋아해요. 전 시계가 참 좋아요.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이지만 한 가지로 엮어야만 하는 조합입니다. 보이차. 원래 이런 데 보관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정성은 없어요. 타라. 이번 연도 생일에 제 친구가 제가 흑차를 너무 좋아해서 선물해준 티인데, 우려서 먹으면 흙을 먹는 느낌이랄까? 그런 차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옥토모 스코티시 발리라는 위스키인데,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예요. 이 향이 네, 아주 피트하고 도수가 엄청 센 위스키인데, 근데 이 둘의 조합, 술이 깨면서 술을 먹는 느낌? 너무너무 좋아요. 꼭 추천해요. 뜨거운 차와 이 위스키를 함께 먹는 이 조합. 꼭! 위스키, 차. 또 뭐가 있죠?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. 저 그림. 선생님들! 조용. 전시 보는 것도 좋아하고, 그림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, 그래서 그림이라고 했는데, 사실 그림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작품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것 같아요. 작품들을 보면 고뇌가 너무 멋있고, 작품 보는 거 너무 좋아요. 캐롤. 제가 캐롤 진짜 좋아해요. 연휴 중에는 크리스마스를 가장 좋아합니다. 저는 11월이면 이제 캐롤을 시작해요. 제 생일보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보자 보자. 네콜킴.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벽난로도 있는 것 같고, 트리도 집에 있는 것 같고,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 다음 세트 추리닝. 따라. 제 일상이
촬영장, 계산책, 아니면 테니스. 테니스를 10가지 안에 내가 포함을 안 했네? 어머. 아무튼 테니스를 칠 때 이만한 게 없습니다. 그냥 툭툭 탁 하고 탁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꾸안꾸에 속하는 종류죠. 오케이. 이렇게 10가지 제가 좋아하는 존재에 대해서 두서없이 조금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비슷하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네요. 지금까지 마이 텐 페이보릿이었고 마리클레르 12호로 많이 봐주시고 기대해주세요.